안녕하십니까. 복현한의원 원장승석입니다. 이 영상은 요초 4번, 5번 디스크 공간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 디스크 공간이 좁아져서 생기는 센트럴 타입의 경우에 춘화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칵스라는 방법인데요. 요초 4번, 5번 극돌기 쪽에 최대한 고정을 하고 하체 부분, 좁아진 부분, 왼쪽이 좁아져 있으면 왼쪽을 벌려주는 쪽으로 디스크 공간이 옆으로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경우에 이렇게 부하를 받아서 요렇게 디스크가 요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이게 엎드린 상황에서 이 부분은 느리고 다시 회복하고 느리고 회복하고 하는 요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칵스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칵스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춘화하는 방법을 설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망쳐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늘릴 거야. 저번에는 뼈를 돌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친구하고 되게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허리 요주부에 이게 디스크 공간을 늘리는 게 칵스라는 방법인데 그거를 하기 전에 일단은 친구를 이렇게 넘어간 거를 청굴이 왼쪽으로 넘어온 거를 이렇게 가운데로 해서 일단 이걸 청굴을 조금 밀어놓고 이렇게 정도 한 번, 한 번도 안 해봤죠. 4번 극돌기 쪽으로 이렇게 손으로 극돌기 돌리고 가방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그래서 손으로 극돌기를 잡아서 상태는 고정을 하고 위에 때는 움직이게 놔놓고 밑에 때는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간을 우리가 생명호는 지금 4번인지 5번인지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한데 5번일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은 4번 쪽에서 전체적으로 늘리는 그래가지고 이 박스 방법은 하방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3번 정도 하고 다음 단계가 하방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이렇게 하나 둘셋 넷 다섯 까지 해서 다시 가방으로 갔다가 이제 뼈가 약간 불리긴 하거든. 조금 더 하고 나면 뼈가 조금 잡히고 있어요.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한 5분 일단 허리 디스크 공간이 좁아진 거죠. 내리고 왼쪽에 눌려있는 부분, 늘리는 부분으로 그렇게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요초 4번, 5번 센트럴 타입 이 전체적으로 눌려가지고 디스크 공간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 이 칵스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일단은 디스크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염증을 줄이고 나서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서 나중에 요초 4번의 회전변이나 요초 5번의 회전변이가 있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회전변이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교정을 하게 됩니다. 칵스라는 방법은 어찌됐건
좁아진 디스크 공간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하면 되고, 그 디스크의 급성 디스크 같은 경우에 급격하게 추나 같은 걸 했을 경우에는 디스크가 부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시고, 최대한 안정되는 단계까지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추사분 회전변이가 남아있으면 그것을 추나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